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 플러스 이동찬 원장입니다. 오늘은 목 통증 그리고 목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강 플러스 강의는 건강한 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리 무게는 3에서 4kg 정도 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머리를 한평생 지고 가야 되는 우리의 목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목은 우리 몸의 심장과 우리 머리의 뇌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는 심장에서 보내주는 좋은 영양분과 수분과 신선한 산소를 뇌까지 전달해주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리도 중요한 목을 혹사시키려고 우리는 아낌없는 노력을 하는데요. 단적인 예로 핸드폰, 컴퓨터, 잠자는 자세, 책 읽는 자세 등등이 그렇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은 C자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부드럽게 휘어지는 모양인데요. 그리고 7개의 뼈와 그 사이에 추간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말랑말랑한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링공만한 머리를 들고 있어도 스프링처럼 충격 흡수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또한 거기다가 26개나 되는 아주 튼튼한 근육들이 이 목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은 굉장히 건강한 목입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목을 해치고 있을 뿐이에요. 목의 건강함을 잃게 되면 두통, 현기증, 고혈압,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우울증까지 올 수 있고요. 외형적으로는 우리의 예쁜 커브가 일자로 변하는 일자목, 군인목, 거북목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더 심하게는 반대로 커브가 생기는 역커브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핸드폰 사용입니다. 이 핸드폰은 우리의 예쁜 C 모양의 목을 일자목, 군인목, 거북목 증상으로 만드는 주범인데요. 핸드폰을 쓸 때는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양 팔꿈치를 기대어서 턱을 약간 올리고 눈높이를 최대한 핸드폰에 맞춰서 쓰는 것이 우리 목 건강에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받침대가 없다면 팔꿈치를 들어서 겨드랑이에 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전화통화할 때 우리는 이렇게 쓰게 되면 고개가 앞으로 떨어져서 또 일자목을 유발하는데요. 핸즈프리나 스피커폰을 통해서 턱을 유지해가지고 편안하게 통화하시는 것이 더 목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컴퓨터와 책 읽기 자세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목을 상당히 해치는데요. 컴퓨터는 웬만하면 데스크탑을 사용하시고, 데스크탑이 없다면 꼭 노트북을 사용해야 한다면 책을 한 두세 권 정도 놓으시고 그 위에 이 노트북을 올려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즉 눈높이를 올리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키보드가 문제잖아요. 이때는 분리형 키보드랑 분리형 마우스로 USB 연결해서 어깨를 펴시고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책 읽기는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는 책 선반에 꼭 기대어 놓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눈높이가 올라가겠죠. 왜 자꾸 눈높이 얘기하냐면 우리의 턱이 눈높이가 올라가면 목이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턱이 눈높이가 내려가면 나쁩니다. 좋아지고요, 나빠지고요. 기억하세요. 턱 눈높이가 올라가면 좋은 거, 내려가면 나쁜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목베개입니다. 잠자는 자세예요. 우리는 꼭 목베개를 비고 편안한 자세로 눕거나 옆으로 기대어서 잠을 자야 됩니다. 제일 안 좋은 건 엎드려 자는 거예요. 이 또한 목을 일자로 변화시키는데요. 목베개를 목에 베어야 된다는 거.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목베개를 머리에 비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머리베개는 없습니다. 목베개는 목에 비는 거예요. 만약에 목베개가 없다면 수건을 돌돌돌 말아서 머리와 어깨 사이에 있는 목에 편안하게 받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침 단명이라 하여 우리의 머리가 목보다 올라가게 되면 건강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MS투데이 건강 플러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목, 방방곡곡 소문나는 건강한 목을 가질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